오늘은 전국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는 카라신과의 몽크오샤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몽크오샤는 사실 한 종의 이름이 아닌 성명입니다. 예를 들어 몽크오샤, 뭐뭐뭐 이런 식으로 몽크오샤 그룹이 있는 거죠. 국내에서 판매되는 몽크오샤의 정식 학명은 몽크오샤 상태 필로메네입니다. 해외의 통상명은 레드아이 테트라죠. 예전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통상명의 결정은 최초 수입업자에 의해 붙여지고 수족관으로 퍼져나가면서 확정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레드아이 테트라라는 통상명으로 불리지만 최초 수입한 당시 우리나라 정서에는 레드아이 테트라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했거나 입에 안 붙어서 그냥 몽크오샤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몽크오샤 그룹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이아몬드 테트라도 몽크오샤입니다. 학명은 몽크오샤 PTL이, 통상명이 다이아몬드 테트라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 인지도가 있는 몽크오샤종들은 이렇습니다. 몽크오샤 PTL이, 몽크오샤 하이코이, 몽크오샤 코피, 몽크오샤 코스테, 몽크오샤 시뮬라타, 몽크오샤 나이그로 마지나타, 몽크오샤 우브라. 이처럼 국내에서는 열대어들의 해외 통상명이 쉬운 경우 그대로 따라가고 입에 안 붙거나 특징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는 주로 학명으로 부릅니다. 통상명도 어렵고 학명도 어려울 경우 학명 중 일부만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죠. 참, 몽크오샤 그룹 대부분은 군형을 상당히 잘하며 특히 코페이와 코스테는 가히 군형킹으로 불릴만 합니다. 군형을 보려면 최소 10마리씩은 키워야 합니다. 몽크오샤종은 현재 인서테세리스 불확실한 분류군에 속해 있어서 언제든지 다른 카라신과종에 편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몽크오샤는 주로 브라질,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는 흔한 물고기입니다. 2022년 기준 기본 몽크오샤는 100%가 국내 인공번식 개체입니다. 초기 사료는 삶은 계란, 노른자도 좋으며 3일 정도 급여 후 브라인으로 옮겨가면 탈락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양어장에서 샤페와 더불어 기본종으로 번식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족관들에도 많이 퍼져나가지만 대부분 먹이용 물고기로 소모되며 아쿠아리움 등 대형 전시장에 납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외에 다이아몬드 테트라는 동남아에서 대량 번식이 되고 있고 코페이, 코스테 등은 유럽에서 번식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 개체들은 야생 채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종들은 인공 번식이 활발한 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조의 중상층에 주로 머물며 헤엄칩니다. 본래의 서식지는 물속과 물밖 모두 수풀이 우거진 지역입니다. 맑고 투명한 물에 서식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에키노도루스 군락이 있는 환경입니다. 수초가 빽빽한 환경에 사는 친구들답게 지나치게 밝은 수조의 환경은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항을 꾸밀 때도 유목 등을 사용해서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늘을 만들어주면 더욱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수조 내에서 수명은 4년 내외입니다. 몽크오샤의 최대 크기는 7cm 내외로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움직임 등을 고려해도 최소 2자광폭 정도의 수조가 알맞습니다. 겁을 먹거나 점프를 잘하는 종은 아니지만 크기가 작은 수조에서는 겁먹어서 나오지 않거나 점프할 수 있습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좁습니다. 주로 22에서 26도 내외의 온도에서 사육합니다. 수온이 올라갈수록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pH는 약산성 6.0, 약알칼리성 8.0 등의 대부분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장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은근히 핏니퍼,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들의 지느러미를 뜯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수조에 과밀 사육 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고 적절한 개체수가 유지되지 않을 때에도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엔젤핏이나 부피 등 지느러미가 길거나 큰 종과의 합사는 피합니다. 테트라 중에서 최대 크기가 큰 편이기 때문에 게오파거스 등의 열대어와 합사 메이트로 좋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몽크오샤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